얘는 라네즈의 프레쉬카밍 모닝 마스크라고 해서 모닝 마스크라고 하면 왠지 마스크팩이 떠오르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렇게 짜면 살짝 이렇게 무스 타입의 형태고요. 이름처럼 마스크팩을 한 것 같은 효과를 보여주는 스킨케어 단계별 마지막에 사용하는 약간 수분 크림 대신에 사용하는 제품인데요. 얘는 수분 부족 지성을 위한 일명 수부지? 수부지 피부를 위한 그런 라인인데 사실 저는 건성인데 요즘에 날씨가 덥다 보니까 T존에 굉장히 유분이 좀 많이 올라와서 파우더 처리를 안 해주면은 좀 안 되더라고요. 그러는 와중에 발견한 아인데 얘가 일반 수분크림보단 조금 더 밀착력이나 흡수력이 빨라요. 좋고 좀 더 가벼운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확실히 이 제품을 쓰면은 속이 뭔가 되게 촉촉해지면서 화장 베이스가 진짜 잘 먹어요. 게다가 민감성인 저한테도 조금 잘 순하게 맞는 제품이라서 여러분들이 한번 테스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은 선크림을 발라줄 텐데 이거 제가 잘 쓰고 있는 닥터자르트의 UV 에브리 선데이라는 제품이고요. 이거는 제가 막 페이보릿 제품에서도 여러 번 보여드렸던 것 같은데 살짝의 톤업 기능이 있는 애예요. 막 엄청 막 무슨 벡터 현상처럼 얼굴이 막 화해진다 이런 느낌보다는 약간 메이크업 베이스한 느낌의 한 반톤 정도 화사해지는 느낌이에요. 얼굴과 목에 발라줍니다. 옛날에 진짜 피부가 사실 조금 깨끗했었거든요. 그리고 뭐가 잘 나는 피부도 아니었고 건조한 거는 약간 비슷하게 옛날부터 건성의 피부를 갖고 있긴 했지만 사실 요즘처럼 이렇게 뭐가 많이 난 적이 없어요. 근데 최근 한 요즘? 요즘이라 하긴 2년 내내니까 요즘도 아니구나. 근데 나이가 조금씩 들으면서 피부 그 타입이 바뀌는지 평생 그렇게 안 나던 화농성 여드름들이 그냥 무슨 자고일어나면 여기 하나 띡 나있고 저기 나있고 이러더라고요. 근데 요즘에 그래도 그나마 피부결이 진짜 많이 좋아져서 그래도 몇 개 이렇게 여드름이 틱틱 나긴 하는데 전체적인 피부결이 굉장히 부들부들해지고 요철은 거의 없는 피부거든요. 이제 스킨케어는 다 끝내줬고요. 바로 이렇게 컬러 코렉팅을 사용을 해서 조금 피부톤을 균일하게 잡아줄게요. 저는 굉장히 심한 여기 다크서클 부위에 발라주고요. 얘는 이렇게 팟 타입인데도 불구하고 손으로 블렌딩 했을 때 굉장히 블렌딩이 잘 돼요. 그래서 하나도 뭐 자국이 남는다거나 하지 않고 되게 자연스럽게 컬러 코렉팅을 해준 제품이라 제가 진짜 잘 쓰고 있어요. 다음은 이 초록색으로 코 양쪽과 여기 나비존 여기를 살짝씩 잡아줄게요. 근데 이 제품 옛날에 한창 품절이라고 그랬었는데 요즘엔 풀렸나요? 혹시? 뭐 이렇게 카톡이 오는 거야? 그리고 저는 여기 이렇게 여드름 자국이 있는 이 울긋불긋한 곳에도 살짝씩 올려줄게요. 근데 진짜 저 라네즈 모닝 마스크 써주고 뭔가 이렇게 제형을 올리면 피부에 진짜 약간 딱풀같이 찰싹 달라붙거든요? 여러분들 중에 아침에 화장이 조금 안 먹는 분들 계시죠? 이렇게 막 뭔가 푸석푸석해 보이고 저거 한번 써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만 피부톤을 정리를 해줘도 굉장히 깔끔해 보이죠? 나 혼자만의 착각인가? 그리고 이거는 저번 가을 신상? 가을 항월에서 보여드렸던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쿠션인데요. 투구 쿠션. 얘는 2호 색상이고요. 안에 이렇게 메쉬망이 들어있어서 콕콕 찍어 바른 다음에 발라주면 될 것 같아요.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리뷰를 알고 싶어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겟레디에 집어 넣었습니다. 우선 저는 항상 야 너 인생팝에 뭐야? 이렇게 물어봤을 때 굉장히 예전부터 저는 그 조르지오 아르마니의 래스팅 실크를 되게 많이 얘기하고 다녔거든요. 실제로도 아직도 진짜 좋아하는 제품인데 약간 래스팅 실크의 그 아주 촉촉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아주 매트하지도 않은 살짝의 세미매트한 마무리감은 정말 똑같고요. 저는 커버력이 조금 있는 그런 쿠션이나 파운데이션을 선호를 하거든요. 근데 얘가 커버력도 중상 정도 되고 지속력이나 밀착력 부분에서도 뭐 하나 별로 빠지는 게 없는 아이이기 때문에 저는 되게 좋더라고요. 하지만 가격이 너무나 깡패인 것 같아요. 제가 말했듯이 여기 위에가 조금 뾰족한 게 너무나 좋은 게 딱 이 부분? 이 부분에 쏙 들어맞고 여기 옆에 가운데 손가락으로 살짝 힘을 주고 여기 가운데를
터치해줄 때 되게 편리하더라고요. 이렇게 해주면 여기 뭐 턱 밑에 큰 몇 가지 컨실러 작업해줘야 되는 것 빼고는 굉장히 깔끔해진 그런 피부가 완성이 되고요. 뭔가 저번에 가을 신상 하울에서 나왔던 제품들을 쓰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것도 저번에 보여드렸던 클리오의 킬커버 에어리핏 컨실러고요. 저는 란제리 컬러를 사용합니다. 이거는 이렇게 팁이 굉장히 얇죠. 이거를 저는 여기서 시작을 해서 살짝 내려오고요. 아, 저 이 다크서클을 진짜 어떻게 전쟁을 선포해야겠어. 나날이 심각해져. 이거는 미샤의 와플 스펀지. 이게 깨끗한 부위로 블렌딩을 해줄게요. 밀착력과 지속력 부분에서 완전 캡짱입니다. 그리고 이런 애들은 콕콕 찍어서 우선 원하는 그 잡티, 큰 잡티 위에 가려줘요. 근데 너무 많은데? 아, 얘를 톡톡톡톡 없애줍니다, 두드려서. 그리고 팁에 묻어있는 컨실러를 살짝 덜어서 콧망울 옆에 붉은 부위도 커버를 해줄게요. 누구나 그렇겠지만 이렇게 피부만 깔끔해져도 좀 봐줄만 한데 막 다크서클 막 여기까지 내려와 있고 여기 잡티 막 있고 여기 울긋불긋 홍조끼 이렇게 막 많고 하면은 조금 거울 보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저는. 그리고 이것도 거의 다 최근에 보여드렸던 애들만 쓰고 있는데 슈에무라의 하이라이터용 파우더로 나오는데 얘는 하이라이터라고 해서 막 펄이 막 들어가 있는 제품이 아니라 완전 매트한? 살짝의 톤업 효과를 주는 파우더거든요. 게다가 입자가 굉장히 고와서 이렇게 올렸을 때 뭔가 애기 엉덩이 같은 그런 보송보송한 피부를 만들어줘요. 그리고 아까 여기 컨실러 작업을 해줬던 볼 부위에도 한 번 더 올려서 세팅을 시켜줄게요. 먼저 여기 눈썹을 쓸어주고요. 다음은 요거 클리오의 킬브로 제품인데 제가 분명히 매트하게 머리를 염색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3주 지나니까 또 이런 붉은빛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약간 고동빛? 붉은빛의 베이스가 있는 그런 펜슬로 눈썹을 살려줄게요. 오늘은 전체적으로 제가 좋아하는 장미톤? 로즈톤으로 전체적인 메이크업을 끝낼 거라서 눈썹은 약간 차분한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아치를 엄청 살려준다거나 너무 일자가 되지 않게 그냥 제 기본 눈썹 틀을 따라서 약간의 곡선만 살리고 그려줄게요. 요즘에 얄쌍한 눈썹에 빠져서 굵기를 살짝씩 줄이고 있는데 이러다가 진짜 거의 없어지겠어. 여러분 항상 눈썹 길이는 자신의 눈? 요눈 말고 내가 창조해낼 눈 한 여기까지 있겠죠? 그 눈 길이보다 살짝 더 길게 사선으로 빼서 완성을 시켜주면 돼요. 근데 다 그리고 나니까 이 클리오가 발색이 조금 진한 거를 제가 망각하고 막 그렸더니 눈썹이 조금 진해졌어요. 어쩔 수 없죠. 하지만 이미 그린 거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나머지 화장을 살짝 옅하게? 옅게 하면 되니까 괜찮습니다. 그 다음은 블러셔를 먼저 해줄게요. 이거는 제가 저번에 그 영상에서 러브돌체 파우더 타입의 토니모리 색감을 보여주면서 같이 비슷한 타입인데 크림 블러셔라고 보여드렸던 애가 있거든요. 여러분 항상 바르기 전에는 손등에서 한번 이렇게 묻혀내고요. 이렇게 발색을 해주세요. 이 미샤 와플 스펀지가 스킨푸드 그 매치퍼프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블러셔를 블렌딩할 때도 좋고 아니면 피부 표현을 조금 보송하게 마무리하고 싶다 할 때 쓰기 굉장히 좋은 그런 도구예요. 웨치퍼프보다 그 고무 냄새가 조금 덜해서 좋아요, 개인적으로. 이렇게 하면은 볼이 살짝 로즈톤으로 만들어진 게 보이시나요? 그 다음에 제 페이보릿 아이템이죠.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넥 이걸로 턱을 다 쓸어줍니다. 근데 여러분 저 이제 카메라 앞에서 좀 많이 편해진 것 같이 보이지 않나요?
제 실친들은 아마 알겠지만 훨씬 더 좀 깝을 많이 떠는 편이에요. 깝을 떤다? 조금 많이 장난도 막 많이 치고 이렇게 막 도도한 느낌이나 막 시크한 그런 느낌은 사실 좀 거리가 있거든요. 좀 수다도 많이 떨고 친구들한테 되게 쫑알쫑알 되는 편인데 카메라 앞에서 그렇게 제 모습을 100% 보여주는 게 사실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었는데 이제 그게 점점 편해지고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브이로그 같은 거 여러분들 굉장히 많이 좋아해 주셔서 그 덕분에 뭔가 좀 더 용기도 생기고 그래서 요즘에 진짜 브이로그 틈만 나면은 카메라 켜고 혼자 막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랑 더 뭔가 친해지는 느낌? 소통하는 느낌도 들고 뭔가 제 진짜 솔직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는 콘텐츠인 것 같아서 저는 브이로그도 너무 재밌더라고요. 먼저 코에 윤곽을 살려주고 요즘에는 여기 콧볼까지 다 쓰러져서 전체적인 그 코의 부피라고 할까? 그거를 줄여주는 그런 코 쉐이딩법을 좋아해서 이 삼각존도 되게 깊게 넣어주고요. 코에도 조금 힘을 많이 주고 다녀요. 이유는 항상 없습니다. 저는 진짜 변덕쟁이라서 화장법이 사실 진짜 매일매일 되게 자주 바뀌어요. 인중도 살짝 터치해주고 여기 턱 밑에 여기 하면은 확실히 안 한 것보다 이렇게 딱 됐을 때 그림자가 생기면서 입술이 좀 더 도톰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보이죠? 지금 코도 뭔가 되게 달라지고 와 이럴 때마다 막 희열을 느끼고 아, 막 뿌듯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코가 뭔가 끝이 굉장히 뭉툭해 보여서 중간을 한번 끊어줄게요. 여기를 동그랗게 살짝 끊어줘서 코가 일자코가 아니라 약간 버선코 같이 이렇게 하면 조금 더 막 뭐라 하지? 막 코! 이런 느낌이 아니라 약간 코! 이런 느낌 아닌가요?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여러분 오늘은 제가 과연 이런 말이 있나 싶을 정도로 없었던 이것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지만 섀도우 딱 하나 요거만 써서 화장을 완성을 할게요. 아 물론 뭐 애교살이나 여기 앞에 부분 그 눈 앞머리에는 조금 하이라이터가 들어간 섀도우를 사용하겠지만 이게 언더나 전체적인 섀도우는 이 마몽드 스틱 섀도우 6호 어텀로즈 제가 저번에도 보여드렸던 요런 톤 다운된 로즈톤? 이거 하나로만 완성을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섀도우 하나만 쓴다는 거는 정말 엄청난 일입니다. 저 진짜 언제는 막 한 7개, 8개까지 막 색깔 막 조색해서 쓸 때도 많은데 하나만 쓴다니 기특하다. 이렇게 그냥 대충 막 그어주세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블렌딩을 해서 위로 조금씩 블렌딩을 시켜줍니다. 대신 하나로만 하는 대신에 음영을 굉장히 자연스럽게 정성스러워 넣어줘야지 얘가 경계가 안 지거든요. 우선 눈썹뼈 바로 밑에까지 올려서 전체적으로 한번 음영을 주세요. 1차로 넣으면 이런 느낌? 그리고 쌍꺼풀 라인 안쪽에만 한 번 더. 여기 안에만 이렇게 채워서 진하게 넣어주고요. 그 다음 네 번째 손가락으로 또 블렌딩. 그래서 살짝 쌍꺼풀 라인 위로 올라가게 블렌딩을 해주세요. 눈을 크게 뜨고 살짝 여기 언더라인을 따라서 눈 앞꼬리까지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블렌딩. 끝에를요. 저는 이걸 이렇게 괄호를 치듯이 막아줘서 삼각존을 채우는 김에 맨 끝에 음영을 한 번 더 이렇게 줍니다. 약간 생각보다 길게 빼주셔도 좋아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렇게 스틱 본통으로 한 번 더 그어서 음영을 주고 손으로 펴주지도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냅두면 전체적인 음영이 이렇게 찰랑찰랑하게 들어갔습니다. 다음은 제가 좋아하는 약간 하이라이터 눈 애교살 앞머리나 아니면 눈 앞머리 여기에 해주는 때 많이 쓰는 맥의 글림.
도톰하게 올려주세요. 그리고 여기 눈 앞에다. 그러면 조금 더 앞트임 효과가 있으면서 눈앞이 환해 보이는, 트여 보이는 효과가 있죠. 그쵸? 이렇게 해주고 로즈인데 처음부터 끝까지 로즈로 끝내면 어떨까 싶어서 스틸라의 로즈 골드 레트로 이거 피그먼트 펄을 사용을 해볼게요. 근데 사실 너무 소량밖에 안 써서 이 한 통 다 쓰려면 80살까지 이거 주구장창 써야 될 것 같아요. 눈을 크게 떠주고 저는 여기 앞에 보석을 박듯이 콕콕콕 점막 라인 따라서 이렇게 올려줍니다. 너무 예뻐. 완전 이렇게 보면 시선 강탈. 확실히 여기랑 여기랑 화려함이 되게 다르죠? 여기도 이렇게 하면은 반짝반짝하고 뭔가 로즈의 느낌이 팡팡 나지 않나요? 다음 아이라이너. 아이라이너는 이니스프리의 우에이즈 뉴 오토라이너 소곤소곤 밤송이 있길. 로즈톤과 굉장히 잘 어울리는 좀 따뜻한 느낌의 이런 브라운 색감이에요. 사실 이 스틱 타입을 바르고 라인을 그리는 게 살짝 힘들어요. 약간 매트한 느낌보다 끈적끈적한 그 감이 남아있어서 아주 매트하게 파우더리한 그런 섀도우를 발랐을 때보다는 조금 더 그리기가 힘들 수도 있다는 점. 저번 가을 신상 하울? 거기서 보여드렸던 메이크업은 조금 더 이렇게 꼬리가 싹 올라간 느낌이라면 얘는 조금 내려서 좀 더 뭔가 차분해 보이는 느낌? 그래서 끝에를 약간 내려그리기. 조금 순한 눈매가 됐죠? 여기 조금 더 길게 뺄게요. 조금 더. 이러다 관자놀이까지 닿겠죠? 조금 더. 그리고 진하게 말고 정말 살짝만 눈 앞꼬리를 지나서 점막 따라 여기에서 멈춰주세요. 또 점막 따라 살짝만 진하게 발색하지 말고요. 눈동자가 끝나는 지점에서 스탑. 원더를 그렸기 때문에 조금 더 또렷한 느낌은 나지만 전체적으로 점막을 다 채운 게 아니라서 그렇게 강한 눈매가 만들어지진 않아요. 오늘 메이크업 약간 너무 쉬워서 여러분들이 따라하기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제가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이번에 제가 한 달 전에 구매한 코지의 무슨 슈퍼 컬링 마스카라? 컬링 슈퍼 마스카라 약간 그런 느낌의 뭔가 슈퍼가 들어갔어. 컬링이 들어갔던 거. 근데 얘 보세요. 얘 진짜 제가 딱 세 번만 찝찝해볼게요.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하면은 올라간 거 보여요? 이게 진짜 거의 90% 저같이 햇님 속눈썹 좋아하시는 분들은 진짜 좋아할 것 같은 마스카라인데 약간 아쉬운 점은 조금 곡률이 완만하지 않고 약간 깊게 파여 있어요. 근데 저는 눈이 딱히 튀어나온 편도 아니고 사실 양옆으로 긴 눈이라서 이렇게 생긴 것보단 조금 완만하게 곡률이 완만한 게 훨씬 더 제 눈에 잘 맞긴 한데 컬링만 잘했다면은 이렇게 올라갑니다. 좀 대박이지 않아요? 그리고 이거 키스미의 롱앤칼 마스카라 눈썹을 마스카라를 전체적으로 발라줄게요. 영상에서 항상 말하지만 저는 뭐 라이너나 섀도우 뭐 애교살 이런 것보다 제 눈에 가장 필요한 건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스카라 또는 뭐 뷰러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뷰러랑 마스카라는 진짜 좀 꼼꼼하게 고르는 편이에요. 그래서 뷰러를 아무리 써봐도 그 다시 돌아오더라고요. 제가 원래 항상 쓰는 그 시쉐이도랑 마키아주 뷰러 두 개 말고 딴 거 다 써봐도 결국 걔네들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번에 그 두 개 플러스 이 코지 컬링 마스카라까지 해서 아니 컬링 뷰러까지 해서 세 개를 왠지 번갈아 가면서 쓸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밑에 언더도 꼼꼼하게 해줍니다. 이렇게
뷰러와 마스카라를 하면은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납니다. 신기반기? 오케이, 마스카라 끝났어요. 어때요? 진짜 좀 괜찮지 않아요, 이거? 저는 너무 맨날 만족해서 하면서도 뭔가 마스카라까지 하고 나면 너무 희열을 느껴서 막. 그리고 오늘은 로즈 데일리 메이크업이니까 속눈썹도 데일리. 아랫다음 데일리를 붙여줄게요. 속눈썹 이름이 데일리가 아니었으면 뭐라고 갖다 붙였을지 저는. 그리고 제 속눈썹과 이 붙인 속눈썹이 뭔가 뭉쳤다 싶을 때는 저는 이 속눈썹 자르는 가위? 미용 가위로 자르는데 사실 이거 진짜 추천드리지 않아요. 왜냐면 저 이렇게 하다가 저번에 점막을 찔러서 펑펑 운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화장 막 다 지워지고 막 검은 눈물 막 흘리고 했는데 왜 또 저는 같은 실수를 하고 있을까요? 붙임을 땡기면 이런 느낌입니다. 근데 뭔가 여러분 블러셔가 조금 부족하죠? 아까 썼던 토니모리 무드 로즈 요거를 살짝만 더 발라줄게요. 그래서 그냥 얼굴이 다 로즈로즈한 느낌이 나게 여기 코 옆까지 조금 안쪽으로 들어올게요. 그리고 오늘 바를 립스틱은 저번 그 신상화에서 역시 보여드렸던 요 더 페이스샵 플랫 벨벳 립스틱의 로제 핑크 약간 말린 장미 느낌? 이거를 전체적으로 우선 한번 칠해줄게요. 이게 플랫한 게 생각보다 되게 편하더라고요. 라인 따기가 이렇게 바르고요. 전 요즘 여기 입술 라인 뭉개는 걸 좀 좋아해서 이렇게 립브러쉬 끝에 바르고요. 여기 라인을 조금 뭉개가면서 반듯하게 따지 않고 이렇게 스머지 시켜서 발라줘요. 자, 이렇게만 해도 되게 예쁜 색감인데 저는 여기에다가 그 웨이크메이크 얼티밋 레드 조금 더 진한 레드 색상 약간 버건디 색상 요거를요 입술 안쪽에 살짝 톡톡 두드려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이렇게 하면 메이크업도 완성입니다. 그럼 아니고 하이라이터 해야겠네요. 하이라이터는 코 말고 여기 광대만 조금 쓸어줄 건데요. 이거는 더밤의 신디 루머나이저라고 살짝 이렇게 피치빛의 펄땡이가 들어간 하이라이터예요. 그래서 코끝에 주면 조금 이질감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여기에 살짝 얹어줄게요. 블러셔가 조금 더 진해지는 느낌이 있어요. 네, 되게 자연스러운 건강한 혈색을 주는 느낌? 그럼 이제 저는 옷을 갈아입고 올게요. 짠! 제가 입은 건 살짝 소라색? 소라색에 이렇게 셔츠지만 뭔가 가디건스러운 느낌이 나는 셔츠고요. 그리고 머리는 정말 그지 같죠, 지금? 우선 머리를 다 좀 빗어주고 한 두 바퀴 정도 웨이브를 넣을 생각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전체적인 머리 모양은 이렇게 완성이 되고요. 목걸이를 할까 말까 했는데 약간 반묶음도 뭔가 조금 머리를 아예 풀었을 때보단 조금 더 디테일이 있고 귀걸이도 이렇게 했기 때문에 뭔가 여기는 하지 않기로 했어요. 여기 위에는 안으로 접어서 이렇게 넣었고요. 뒤에도 이렇게 살짝 빼줬습니다. 그다음에 이거는 치마 같지만 치마 같은 바지예요. 치마 같은 바지인데 이거 다 풀렸네. 이게 이렇게 포인트 리본으로 묶을 수 있는 이렇게 디테일한 게 있어서 뭔가 이게 없었다면은 그냥 굉장히 보통의 그런 캐주얼한 치마 바지가 됐겠지만 좀 뭔가 얘 리본이 너무 마음에 안 드네.
바깥에 이렇게 딱 묶여있다고 생각했을 땐 굉장히 포인트 되면서도 치마를 약간 넘는 길이라서 뭔가 좀 더 저는 그게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옆에서 보면은 나오나요? 이런 느낌이고요. 뒤는 분홍색 굽이 들어가 있는 슈콤마보니 제품입니다. 그러면 뿅! 이렇게 오늘의 개멜디미미 영상이 끝났는데요. 사실 지금 생각해보면은 화장하면서 뭔 얘기를 했는지 기억이 정말 하나도 나지 않아요. 1도 나지 않아요. 그냥 뭔가 정말 편하게 카메라가 여러분이다, 내 친구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떠들었는데 시간이 진짜 금방 가네요, 신기하게. 그리고 제가 조금만 더 있으면 드디어 이제야 2만 구독자를 찍는데 그때 여러분들이 옛날부터 간간히 요청을 주셨던 Q&A 영상을 찍어보려고 하니까요. 그때까지 뭐 좀 궁금한 게 있으면 약간 모아두세요. 모아둘 정도로 궁금한 게 많지 않을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도 Q&A 영상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전 또 얼른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그럼 우린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